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를 했듯이 저의 10월 한 달간의 지출을 분석해보고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의 한 달 월급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뷰만 할 예정이고요. 다음번에 11월 한 달 동안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 오늘은 일단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내용 기입란에 이렇게 통장도 구분을 해놓고 수입 내용도 해놓고 이렇게 지출 내역을 좀 자세하게 일단 적어봤어요. 그리고 저축을 얼마나 했는지 일단은 저는 특별한 가계부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어요. 그냥 엑셀에다가 사실 기입만 해본 거예요. 간단한 더하기 수식만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함수를 쓰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사실 인터넷에 있는 네이버 가계부 어플이나 핸드폰에 여러 어플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편하게 기입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노력이 덜 들어가다 보니까 금방 포기하게 되고 또 일단 정성이 덜 들어간 만큼 반성도 덜 되고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확실하게 와닿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어본 걸 가지고 앞으로 모르는 거나 좀 수정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엑셀 어플을 아니 다른 엑셀 자료를 좀 참고하면서 수정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일단은 어쨌든 저의 한 달간의 기록을 보시면서 얘가 어떻게 썼구나, 어떻게 낭비를 했구나, 얼마나 저축을 했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 제가 가질 수 있게 또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월급을 9월 30일에 238만 9,470원을 탔고요. 그걸 가지고 사실상 여기 있는 지출을 쓴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출 합계가 243만 6,839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하기를 해보면 243만 9,470원 차액은 빼기 2,631원. 원래는 2,631원이 계좌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원래 있던 금액까지 포함해서 6,181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럼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다. 돈 얘기하려니까 일단은 이게 정말 좀 다양하긴 한데 좀 어려우니까 한번 이걸 정리한 차트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걸 제일 많이 썼냐 봤을 때 선물을 제일 많이 썼어요. 선물비가 28%나 돼요. 이제 이번 달에 부모님 선물을 좀 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제가 또 이렇게 바꿨거든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로 바꿨는데 저만 핸드폰을 사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핸드폰을 제가 중고폰이지만 선물로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중고거래를 좀 하느라고 돈을 60만원가량 썼어요. 어쨌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고 만족해 하고 계셔서 돈을 많이 썼지만 뿌듯한 지출이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100만원씩 항상 매달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한다기보다는 그 CMA 통장이라고 그 계좌 CMA 통장이 있어야지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CMA 통장 자체가 매일 이자가 들어오고 복리로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냥 일반 입금 통장보단 당연히 좋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 있더라고요. 써보니까 한
몇 달, 한 네다섯 달 동안은 꾸준히 모아서 한 500만 원이 금방 쌓이더라고요. 근데 금방 쌓인 만큼 이게 돈을 빼기도 너무 쉬운 통장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통장이다 보니까 돈이 쌓일 틈이 없이 급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말 그대로 비상금 통장으로 만든 거지만 돈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뺄 수 없는 저축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500만 원을 몇 달 전에 찍었었는데 지금은 현재 38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번 달도 사실은 여기서는 10만 원을 투자했다고 이제 저축 금액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100만 원을 이번 달 시작하자마자 넣었어요. 근데 100만 원에서 핸드폰 어머니 선물해 드린다고 60만 원을 빼고 거기다가 또 생활비가 모자라서 10만 원을 빼고 거기서 마지막에 보험금이니 뭐니 이렇게 하려고 또 20만 원을 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90만 원을 빼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은 돈이 100만 원은 계획이었지만 10만 원밖에 저축을 못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변동적으로 제가 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선물도 사드렸지만 내가 실제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게 묶어야 돼요. 그래서 비상금은 비상금대로 쓸 수 있도록 소액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야 되고 제가 그래서 아끼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분석을 하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고 결정을 한 후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출로 식사비가 이렇게 선물비 다음으로 많이 썼는데 식권을 10장 샀는데 5만 원이에요. 그거를 두 번 사게 되는데 그게 10만 원은 고정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고정비로 지출이 나가고 그 외에 거의 20만 원 돈은 제가 그냥 사람들하고 약속 가지면서 먹었던 돈 그리고 누구 밥 사드리고 뭐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식사비로 썼던 돈이 한 19만 4,815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제가 좀 놀란 게 아니라 약간 좀 의아했던 거는 여기 보시면 사용 빈도로는 이 간식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간식을 15번 사 먹었어요. 그래서 아 간식 너무 많이 썼다 생각했는데 67,860원이면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식도 줄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살도 찌니까 요즘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반성을 하고 간식도 좀 줄여야 돼요. 11월 달은 제가 정말 각성하고 좀 줄여보고 싶어요. 그리고 야근도 많이 할 예정이어서 더더욱 간식은 아끼고 식사비로 나갈 돈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조금 아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시면 이게 좀 이 식사비 보시면 어느 특정 지점에서 보면 GS25시 성수 김밥 천국, 국카페, 그다음에 이렇게 많죠?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번이 다 아침 식사를 사 먹은 거예요. 제가 아침을 안 먹으면은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샌드위치랑 뭐 마실 거랑 이렇게 다 사 갖고 올라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바로 먹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사서 좀 여유있게 먹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 좋은데 사놓고 와서 청소하고 갑자기 일 생겨서 일 처리하다 보면은 9시 반 넘어가 있고 막 10시 다 돼서 이걸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세 먹고 나서 또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손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최대한 집에서 해결을 하고 돈을 아끼는 걸로 할 계획이에요. 식사비를 아껴야죠. 식사비가 어쨌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쇼핑이었어요.
쇼핑을 26만 8,280원인데 쇼핑이 지금 11% 사실 쇼핑은 고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써도 그만인 건데 이게 은근히 뭐 하나씩 하나씩 사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쇼핑이 보면 제가 이번에 백팩을 샀어요, 여러분. 백팩을 샀는데 근데 이번 이거 백팩은 진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백팩이 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좋아요. 너무 뿌듯해. 이거 되게 예뻐요. 책 배합도 예쁘고 그리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이번 달에 제일 잘 산 제품이 뭐냐고 했을 때 이거 가방을 뽑을 것 같아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신기하죠? 샘소나이트에서 산 건데 아주 심플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출퇴근용으로는 딱이에요, 진짜. 어쨌든 그리고 뭐 제가 뭐 필요한 책상에 놓을 가구라든가 뭐 이마트에서 뭐 잡다한 거 사고 옷 사고 그랬네요. 근데 이것도 줄여야 될 금액이죠, 솔직히. 쇼핑으로 이렇게 11% 26만 8천원까지 쓰는 건 낭비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헌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완전 저한테는 이제 고정 지출이에요.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항상 11조를 내요. 그래서 제가 250만원 가량을 버니까 250만원의 10분의 1인 25만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매달 헌금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는 사실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처음부터 빼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저한테는 의미가 크면서도 지출해서는 나한테 이제 의미가 없는 돈. 일단 다른 의미로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그렇고, 그래서 그 비율이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딱 10%네요. 그죠? 제 지출에 거의, 그러니까 딱 그래서 11조네요, 완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보시면 주거비. 근데 저의 장점은, 지금 저 상황의 어쨌든 장점은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조건은 주거비가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거비가 어쨌든 지금 보시면 4%가 들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본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가 그렇게 크게 나갈 일이 없어요. 여기서 지출한 주거비는 사실 보면은 이번에 바닥 공사를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바닥 공사 하는 김에 벽이 드러난 곳에 이제 페인트 칠도 좀 하고 가구도 페인트 칠해서 좀 예쁘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지출을 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 제 돈으로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서 페인트 도구랑 페인트를 사서 집을 보수를 좀 했어요. 앞으로도 이제 보수를 해나갈 건데 이게 바로 주거비죠, 저한테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고정비로 나간 주거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나갈 돈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사실 주거비가 지출이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이 조금 달랐네요, 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간 게 통신비. 아, 주거비보다 많이 나간 게 있었네요. 통신비. 저한테는 통신비는 5%인데 다 고정비예요. 보시면은 통신비는 통신비 어딨니? 내가 무슨 색으로 표시했니? 여기 갈색이 있구나. 핸드폰비. 94,150원. 그리고 통신비, 이거 아이클라우드인데 이건 50기가짜리 제가 쓰고 있는 거 결제하고 있고, 그리고 어도비. 제가 영상 유튜버잖아요. 어도비 제품을 쓰기 때문에 구독료를 내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35,200원이 나가고 있고, 이거를 내면 어도비 모든 제품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정비가 또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데이트. 근데 데이트가 저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갔어요. 장작구이 맛있는 것도 최근에 사 먹었고, 우리 뭐 영화도 보고, 월남쌈도 맛있는 거 비싼 거, 하남 쪽
남양주 쪽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었고, 사실 그리고 식사비에 여기 보면은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데이트 비용인데 그냥 식사비로 넣긴 했어요. 왜냐면은 여자친구랑 저랑 둘만의 데이트는 아니고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같이 셋이 먹었기 때문에 식사비로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 그래서 데이트 비용은 최대 거의 한 15만원 정도까지 썼던 것 같아요. 이번 달은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서로 아끼기 위해서 여자친구 집에도 많이 놀러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누나 커플이랑 같이 만나기도 해서 좀 뿜빠이가 많이 되니까 좀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데이트 비용 안에 이 식사비로 나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둘만 있던 게 아니어서 식사비로 넘어간 항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만원 정도가 데이트 비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교통비. 교통비하고 유류비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교통비는 이 8만원은 제가 고정적으로 학교가 아니고 회사 출퇴근할 때 교통카드 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항목이고, 이 6만원은 제 자동차 기름값이에요. 제가 제 차는 LPG이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할 때 한 2만원씩만 넣어요. 2만원씩 넣어놓으면 뭐 2주까지도 타요. 뭐 주중에는 거의 안 타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어디 다녀오고 할 때 2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서울 근교 막 다녀오고 또 교회 갈 때 타고 뭐 사러 갈 때 쓰고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충전을 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2만원 시간 3번에서 6만원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아까 간식비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주로 쓰는 간식이 대부분 편의점이에요. 그래서 편의점 아니면 카페,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가는 카페나 아니면 편의점, 그게 거의 다예요. 사실은 웬만한 데서 다른 지출은 거의 간식비가 안 들어가요 저는. 그 다음에 의료비, 이거는 저번에 발목이 아파가지고 발목 보호대를 사는데 썼고, 미용비는 이것도 사실 거의 고정비용이에요. 고정비용, 이것도 고정비죠. 제가 헤어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비가 나가고 있고, 경조사비, 이 경조사비는 병문안 하는데 썼던 돈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저축비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저축비가 이번에 13%였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축이 주택 청약 10만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CMA로 나갔던 돈. 그래서 사실은 저축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120만원 정도는 해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성비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기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입한 걸 가지고 내가 고정비의 비율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이 구성비를 따져봤을 때 지금 이런 게 구성비예요. 뭐 무슨 비용으로 얼만큼 나가고, 그래서 내가 식비로 얼만큼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교통비로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이 구성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고정비를 제외하고서는 최대한 아껴 쓰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아끼면 아낄수록 저축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본 게 지금 이런 차트로 정리를 해봤고, 지금 이제 고정비가 797,059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따로 표시해놓은 게 고정비예요. 뭐 미용비, 그리고 식사비, 그다음에 저축비, 유류비, 헌금, 그다음에 교통비, 통신비, 그 유류비 뭐 등등 이렇게 있죠. 보험료, 유류비. 그래서 그게 797,000원 정도 되는데 그 비율이 33%예요. 33%만이 저한테는 고정 비율이고, 지금 나머지 67%에 대해서는 변동 지출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7%를 내가 아끼면 그만큼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1,639,780원이 어떻게 보면 변동 지출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끼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살아보면 지출을 줄이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지출을 줄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의무적으로 진짜 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만큼은 고정으로 제가 그 돈을 넣을 거예요. 적금 통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그래서 고정적으로 그 돈을 계속 넣을 거예요. 그 나머지 돈에서 이제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쓰더라도 결국에 남은 돈 같은 경우에는 자율 적금 통장을 또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남은 돈을 다 넣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남겨야죠. 최대한 남길 수 있도록 해서 100만 원은 좀 저축을 좀 하고 싶어요. 원래 한 달에 167만 원을 저축을 하면 6개월이면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딱. 근데 지금 보시면 고정비를 빼고도 이미 제 돈이 남 쓸 수 있는 돈이 163만 원 정도니까 사실 그렇게는 모을 수 없을 것 같고 좀 1년에 저는 현실적으로 1년 동안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일단은 목표인데 일단은 더 열심히 모아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이거를 토대로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80만 원 돈이 있으니까 80만 원을 제외하고 나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확실히 정리가 되네. 그래, 그럼 나는 8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또 난 160만원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여러분 저는 유튜브 수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커왔고 광고도 붙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수익 조건이 달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익 조건이 달성이 된다고 해도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은 만 원 남짓 정도?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야? 근데 아직은 어쨌든 저한테는 수입이 없다라는 거를 그래 여기 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유튜브로 광고비 또 받지 않나 하시겠지만 아직 그렇게 받지 않고 있고 제 영상은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제 영상이 인기가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멀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좀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저의 이런 수익을 좀 보셨어요. 제가 수입 그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 자산은 뭐 이 정도 있고 거의 뭐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죠. 앞으로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는데 동공지진이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을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모으기 위해서 건강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관리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도 만들어 드리면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마시고 저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튜브도 하면서 일도 잘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30분이 다 됐네. 30분이다. 빨리 끝내야겠다. 어쨌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돈을 11월에 쓸 건지 잠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출퇴근길에 열심히 한번 정리하면서 계획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